길고양이였던 신발을 새끼 때부터 키워 애정이 남다르다는데요. 문제는 이제 같이 지낼 가족이 다섯이 됐다는 것. 신발은 잘 지내고 있을까요? 갔다 왔어? 어. 신발은? 신발죠. 목줄을 풀어주자 곧장 방으로 향하는 파파. 어. 어. 그만 그만. 추추는 벌써 신바가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공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우리 집에서 나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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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래 가래 갇혀, 확 갇혀. 내 안에 갇혀, 확 갇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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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신바. 알라. 오빠 나가. 녀석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늘 공포에 떠는데요. 신바만 보이면 극도로 흥분해 짖기 시작하는 추추파파. 방금 방에서 쫓겨난 안가품이라도 하려는 듯 더 기세를 높여 짖습니다. 신바 싫어. 신바 싫어. 나도. 개 창단도 아니고 늘 함께 짖는 두 녀석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 신바 쉬고 있어. 미안해 미안해. 쉬고 있어, 쉬고 있어. 미안해. 결국 신바는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바가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거나 하면 추추랑 파파가 짖어요. 뭐 모래를 보통 덮으니까 고양이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얘네들이 반응을 해서 짖고요. 그거를 멈출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뭐 어떻게 시도를 해도 흥분을 해서 짖어요. 막 와. 그냥 와! 와! 이거 아니라 와! 이렇게 짖어버리니까 신바도 도망가는 것 같아요. 신바가 내는 소리에도 민감한 녀석들. 넷이 함께 있을 땐 평온한데요. 계란 몇 개 했어? 세 개. 추추가 되게 얌전하게 있는다. 오늘? 낮이라 그런가? 그러네. 졸려. 지금 잔다. 파파 어딨어? 파파? 파파? 누구인데? 파파 산책 가는 줄 알고 도망간 거 같은데? 얌전한 녀석들 덕분에 한결 여유로운 시간. 이 시간에도 신바는 작은 방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바도 이제 고생했어요. 저녁에 저녁에 특식, 습식. 밥만 줘, 밥만. 내일 아침에 또 주게. 불안함과 외로움을 동시에 견뎌내야 하는 신바. 남자 보호자가 신바를 보러 방 안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추추와 파파는 금세 경계 태세를 갖춥니다. 괜찮아 신바. 항상 주눅이 들어있는 신바가 딱하기만 한데요. 아빠 거기서 나오세요. 놓아! 안 나오면 더 짖을 거야. 아빠 당장 거기서 나오라고. 나오라! 질투심에 눈이 먼 추추와 파파가 점점 더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신바 곁을 지켜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마음이 안 좋기는 한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또 안에 들어가서 뭐 있으면 이제 신바가 뭐 또 움직이거든요. 제가 보통 이제 격리된 작은 방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또 움직이는 소리에 또 짖고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차라리 나와 있는 게 더 나아요. 갔다 올게. 더우니까 조금만 갔다 와. 저녁 산책을 하러 가는 추추와 파파. 신바에게 허락된 유일한 자유 시간입니다. 신바 작았어. 신바 작았어. 신바 자. 신바 자고 있어. 앉아. 따뜻한 손길에 점점 안정을 되찾는 신바.
과연 방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인천아 다 없어. 신바. 어렵게 거실로 나오기는 했지만 좀처럼 경계를 풀지 못하는데 남자 보호자의 끈질긴 구애 끝에 결국 성공. 이 시간만큼은 오롯이 신바에게 집중한다는데요. 신바. 잠시도 신바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는데요. 단둘이 시간 보내는 게 이렇게 어려워질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둘만의 세상에서 자유롭게 행복을 만끽합니다. 그런데 행복도 잠시. 추추와 파파가 돌아왔습니다. 급히 몸을 숨기는 신바. 갔다 왔어? 어. 신바 해봐. 쇼파에 같이 앉아 있었거든 방금까지. 신바. 신바로. 거기 있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추추에게만 들키지 않으면 될 텐데. 신바. 결국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책상에 올라가 겨우 몸을 피한 신바에게 계속 달려드는 녀석들. 때는 이때다. 기세등등 침대로 올라가 신바를 더욱 억제는 추추. 야, 나와. 말리지 마. 나랑 붙어보자고. 말리지 말라고. 말리지 마! 신바의 작은 기척에도 반사적으로 달려드는 추추와 파파. 두 보호자는 그야말로 속수무책. 안 돼. 천막으로 방묘문을 가려봤지만 전혀 통하지 않는데요. 신바가 좀 답답하겠죠 아무래도. 막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막연한 것 같아요. 아 이게 합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희 둘의 결혼이지만 반려동물들이 추추파파와 신바의 합사도 굉장히 저희 결혼에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따로 자요. 그래서 시우는 방에서 자고 저는 이제 거실에서 자는데 빨리 합사가 이루어져서 같은 방에서 같이 생활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국내 최초 수의사이자 반려견 행동교육 트레이너.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이렇게 부른다. 수레이너 설채현. 천만 반려인의 고민 해결을 위해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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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파파예요. 얘가 파파고. 추추. 추추. 네. 내가 잠깐 앉아볼게. 추추 파파. 그렇죠?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알 것 같아. 어, 그래요? 네. 질투심도 많을 것 같고 얘 흥분도도 있고. 응? 너 만지라고 그러지 너? 맞아요. 어? 그런데 지금 아이들 성향을 봐도 그렇고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특별한 또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오, 진짜요? 네.
과연 전문가의 정체는? 네, 형님 올라오세요. 설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정체불명의 전문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방 웃음을 들으시는데? 아니 여기서 개 짖는 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익숙하지 않죠? 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나를 불렀을까? 아니요. 어떠십니까? 촬영했는데 강아지가 이렇게 있는 집을. 그러니까 어색하네요. 되게 어색하죠. 또 고양이들은 저를 막 이렇게 뒤집어서 반기진 않거든요. 먼저 숨어 있거나. 아무튼 오늘 또 설채원 원장님이 저를 또 특별히 불러주셔가지고 아마 또 고양이 문제가 또 같이 있는 게 아닐까. 저 혼자 못해요. 아, 뭐 할 수 있는데. 저 혼자 약간 들어오면서부터 약간 이제 머리가 아팠어요. 좀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출연료를 나눠 먹겠다. 그래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간만에 왔습니다. 신발 안에 있다고 했는데 저희 같이 한번 봐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왠지. 지금 거의 여기서 사는 것 같아서. 저 담요, 왠지 저 담요 밑에 있지 않을까? 뭔가 이렇게 쏙 올라온 게 있는데? 설샘과 냐옹신의 콜라보. 정말 기대되는데요. 저희가 또 너무 많이 이렇게 보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실제로 한번 영상 보고 솔루션 할 때 한번 만나보죠. 수주파파 보호자님은 누구세요? 원래요? 저요. 아, 그럼 신바의 보호자님? 네, 제가 신바 보호자. 그러면 이제 곧 뭐 결혼 좋은 일이 있어서? 네. 오. 그래가지고 이제 합치는 과정에서 네. 인간과 인간만 합치는 게 아니라 고양이와 강아지도 합쳐야 되는 네. 합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네요. 이게 요즘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저한테 따로 진료도 많이 와요. 결혼 전에 이제 한 보호자가 강아지나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같이 결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있을까? 나랑 같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 또 이제 제일 힘든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같이 또 가족으로 맞이해야 되니까 이제 동물들끼리의 문제도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던 예비 부부. 성공적인 합사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고양이만 보면 짖고 흥분하는 녀석들 때문에 기대와 달리 위기에 봉착하고만 합사. 얼마나 됐어요? 같이 이렇게 산 지가? 지금 한 달 정도. 한 달? 네. 전혀 지금 이제 지금 서로한테는 침입자예요. 아직도. 그리고 신바는 좀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신바는 이 공간에도 지금 적응이 좀 된 건가? 약간 이런 고민도 드는데. 그 원래 이게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계신 거예요? 이번에 아예 같이 이사했습니다. 아, 같이 이사를 하신 거예요? 본집에 있다가. 아, 그러니까 따로따로 계시다가 이 집으로 완전 들어오신 거구나. 그렇게 되면은 아직 한 달 정도 됐으면 얘도 지금 여기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약간 이렇게 이 공간 자체도 아주 편안하다라는 생각보다는 맞아요. 밖에서는 괴물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추추파파가 짖지 않아도 늘 숨어 있었던 신바. 자신의 주 생활 공간인 방 안에서조차 늘 긴장하고 불안한 모습이었는데. 신바의 심리 상태는 괜찮은 걸까요? 아이고, 긴장을 하네요, 나오려고 하니까. 고양이도 입 쩝쩝거리는 게 긴장하는 시그널이거든요. 강아지랑 마찬가지네요. 네, 이렇게 강아지들도 입 쩝쩝거리고 낼름낼름. 지금 신바는 저 상태 진짜 별론 거죠, 지금? 그쵸. 지금 좀 올라가기 시작했죠, 긴장도가. 수염이 뒤로 약간 젖혀져 있어서 좀 약간 겁나고 있는? 항상 주눅들어 있는 신바가 안타까워 곁을 내주고 싶었지만 그조차도 불가능했던 상황. 지금도 자세가? 보통 애들이 편안해하면 식빵 굽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낮은 포복 자세. 약간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그러니까 쟤는 항상 눈이 방면문 쪽으로 가 있나 봐요.
뭐 빗질을 해주든 뭐 스킨십을 해주든 방명문이 언제 열릴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뛰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제한테는 어떤 기분일 거냐면은 화장실 문이 안 잠겨 있는데 내가 손이 안 닿는 곳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느낌? 아, 진짜 불안하다. 진짜 불안하겠네. 마치 신발을 감시라도 하듯 방명문 앞에서 망부석이 되곤 했던 추추. 신바가 생활하는 작은 방은 녀석들에게 어떤 공간이었을까요? 신바의 일거수일투족에 온 신경을 집중해 신바 또한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했는데요. 대체 어떤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는 지금 내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 공간이 아니에요. 여기 진짜 미지의 세계. 여기서는 언제 적이 튀어나올지 모르고 거기 플러스 가족이 아닌 외부인 외부 동물도 저 안에 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조금만 반응이 와도 왕왕왕왕 치는 거죠. 맞아요. 오히려 공간도 익숙해지게 하고 어떻게든 제가 우리랑 같이 사는 아이라는 걸 익숙해지게 해줘야지만 아주 친하긴 못 지내도 아, 쟤 가는구나, 쟤 올라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인식은 되는데 그리고 오히려 약간 신바도 네. 조금 더 대담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오히려 더 잘 해결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오히려 강아지들을 압도해가지고 강아지들 짓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양양 펀치를 날린다든가. 신바가 그런 기준에서는 성향이 조금은 그런 대담한 것보다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꿍한데 말 못하는 성격, 약간 소심한, 약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눈치만 보고 좀 약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공격도 방어도 제대로 못하고 도망가기 일쑤였던 신바. 특히 추추는 호시탐탐 신발을 공격할 기회만 노렸는데요. 달아나는 신발을 위협적으로 끝까지 쫓아 결국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우선 보시면 누가 먼저 하는지가 좀 보여요. 추추. 네. 이게 고양이와 강아지의 성향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 강아지들은 영역적인 것보다 조금 더 무리적인 게 있고 그래서 다견가구에서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원래 안 그럴 수 있는 애인데 하나이가 우리 입장에서 이제 문제 행동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걸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거죠. 지금 추추가 조금 더 요주의 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바뿐만 아니라 길고양이에게도 적대감을 보였던 추추. 길고양이 냄새를 따라 온 동네를 휘젓고 다녔는데요. 우연히 마주친 길고양이들을 끝까지 추격. 대단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파파요. 추추가 추격하면 파파도 추격하고 또 추추가 짖으면 같이 짖었던 파파. 신장이. 지금 산책 방법도 조금 잘못됐어요. 추추가 좀 흥분도가 높은 아이라서 보호자분 한 분이 두 마리 다 데리고 나가는 거를 그렇게 추천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추추 흥분도가 파파한테도 전달이 될 거고 우선 추추부터 좀 보호자랑 잘 산책하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파파를 더 올라. 서로의 반려동물에게도 똑같이 애정을 쏟으려 노력했던 예비 부부. 추추와 파파를 남자 보호자가 챙길 동안 여자 보호자는 수시로 작은 방을 드나들며 신바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추추파파와 신바는 계속해서 틀어지기만 했습니다. 잘 자자. 합사 실패로 매일 밤 아쉬운 이별을 해야 했는데요. 한 달째 같이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밖에서는 누가 주무세요? 강아지들. 안에서는 남자 보호자님이. 이걸로 많이 찾아오신다니까요. 저. 새로운 가족의 탄생, 네. 가족의 모습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 탄생하면서 실제로 이런 문제점들이 많고 그래서 형님이랑 저랑 이제 바빠지는 거죠.